뒤로 깍지 껴 검지손을 더 바닥으로 밀어주세요. 복부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배에 힘주고 어깨를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깍지 낀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좌우로 움직이며 목부터 승모근을 풀어볼게요. 시원하게 근육이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두 손 머리 위에서 크로스했다가 상체 숙이며 팔 모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올게요. 뼈 사이마다 공간이 생긴다고 상상하면서 크게 내려갔다가 크게 올라와 주세요. 상체 숙여 무릎 뒤에서 두 팔 폭에 잡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제자리, 호흡 마시며 동그랗게 말았다가 힘 풀며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려 따라할게요. 손잡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 옆을 잡고 따라해 주세요. 다리를 더 넓게 열어 손으로 반대팔 터치하고 반대쪽 팔과 함께 천장 바라보며 시원하게 가슴 열어볼게요. 팔은 계속해서 천장 쪽으로 열어주며 동작 반복할게요. 힘드신 분들은 천장이 아닌 발등을 보고 따라해 주세요. 다리 더 넓게 열어 한 다리 구부리고 반대 다리 뻗어 바운스 두 번씩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 이완하며 동작 따라할게요.
말기기 자세로 준비할게요. 한 팔 천장 위로 들었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주세요. 호흡 마시며 팔 들었다가 내쉬며 겨드랑이 사이로 보낼게요. 시선은 손끝 따라가며 호흡과 함께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팔 할게요. 한 팔 천장 위로 멀리 뻗었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넣으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팔 들었다가 내쉬며 겨드랑이 사이로 보내볼게요. 시선은 손끝 따라가며 호흡과 함께 반복해주세요. 손 옆쪽으로 앞다리 세워 상체 앞뒤로 움직여주세요. 중심 앞으로 보내며 뒤쪽 다리 앞벅지, 중심 뒤로 보내며 앞쪽 다리 후면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자극 느끼며 동작 계속해서 따라할게요. 상체 올라와 한 손 무릎 위에 올리고 앞다리 쪽으로 상체 숙여주세요. 천천히 올라오고 중심 잘 잡으며 상체 숙였다가 돌아올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상체 앞뒤로 움직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뒷다리 앞벅지와 앞다리 후면 근육의 자극을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상체 올라와 한 손 무릎 위에 올리고 앞다리 쪽으로 상체 숙여볼게요. 복부에 단단하게 힘주고 상체 숙였다가 돌아와주세요. 땅을 짚고 다운독 자세 만들어 볼게요. 뒤꿈치를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뒤꿈치를 들 때 엉덩이가 더 높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높게 들어 볼게요. 한 다리 들어 버텨볼게요. 무릎은 최대한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든 다리를 계속해서 멀리 보내보세요. 허벅지는 고정하고 무릎만 구부려 스테이 해볼게요. 든 다리 무릎을 반대쪽으로 넘겨준다고 상상하면서 옆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다리 내리고 두 발 뒤꿈치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뒤꿈치는 최대한 높이 들어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반대다리 뒤로 멀리 들어 가능한 만큼 보내볼게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들어 멀리 보내보세요. 허벅지는 고정하고 무릎을 구부려 볼게요. 등다리 무릎을 반대쪽으로 넘겨준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옆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리 천천히 내리고 아기 자세 만들었다가 상체 앞으로 보내며 뒷다리도 뻗어볼게요. 호흡 마시며 아기 자세 만들었다가 호흡 내쉬며 상체 앞으로 보내 다리 뒤로 뻗어주세요.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동작 이어갈게요. 아기 자세에서 상체 옆으로 보내며 척추 늘려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이완해주세요. 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따라해볼게요. 반대쪽으로도 늘려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어깨 긴장 풀고 편안하게 이완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 천장 보고 누워볼게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다리 옆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어깨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윗다리 무릎을 최대한 바닥에 닿아볼게요. 가능한 분들은 시선 반대쪽으로 봐주세요.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해볼게요.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팔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윗다리 무릎은 바닥 쪽으로 최대한 보내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시선 반대쪽 보고 따라할게요. 매트의 끝을 말아 엉덩이 아래에 두고 매트를 말아 엉덩이 아래에 두면 허리에 무리 없이 동작을 따라할 수 있어요. 두 다리 앞뒤로 열어 원을 그려볼게요. 다리 번갈아가며 원을 그려주세요. 고관절 주위의 근육에 자극을 느끼며 다리 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어 돌려주세요.
앞다리 모아 가볍게 안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